안녕하세요.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스윙 전과 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이 항상 전이고요. 우측이 이제 교정 후에 바뀐 모습입니다.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한개 스탠스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 누르는 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 팔 어떻게 구부리고 사용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스윙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백스윙 올라가서 탑에서 보시면 이제 요 위치 중에서 이제 손만 드는 게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리셨다 손이 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자, 우측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우측은 백스윙 하면서 네 다시 백스윙 하면서 딱 이렇게 고정을 딱 잡으시는 거 보이실 수 있습니다. 딱큰 차이는 뭐딱 크게 따지고 보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왼쪽 이제 팔 오른쪽 팔꿈치에 위치겠고요. 또한 가지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깨랑 손의 위치가 달라요. 그쵸? 다시 그려드릴게요. 확실히 어깨랑 어깨 구부러진 거랑 손의 위치가 다른데, 저 이제 고치고 교정 후에는 어깨 구부러짐과 팔의 구부점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왼쪽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플레인이 내려올 때 바뀌어야 됨으로써 이제 그때 이제 좀 정교함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왼쪽 어깨 경사면과 그러니까 어깨 틸트 경사면과 왼팔이 일치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일정하게 좀더 일정하게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바뀐 거는 이제 샤프트가 이제 체가 이제 반대로 우측을 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다시 보시면 백스윙 때 네. 이렇게 백스윙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이제 앞면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면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할 건데요.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스탠스 폭 보이시다시피 스탠스 폭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선을 몇 가지 그려볼게요. 어깨에서 그려보면 스탠스 폭이 상당히 어깨 폭보다 넓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이 너무 많이 벌려졌다고 생각하실 텐데, 우선 밸런스를 워낙 잘 정교하게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넓혀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또 제가 오른쪽에서 제가 이제 선을 긋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 옆에. 자, 이제 백스윙을 해볼 건데요. 자, 전에는 왼쪽 보시면은 이제 몸이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쏠리는 거 보이실 거 오른쪽으로 쏠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후에는 저희가 고치고 나서는 네, 쏠림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네, 백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백스윙. 네, 좋죠. 자, 또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보시면 제가 이제 가운데에다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제가 이렇게 공을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이때 백스윙 하면은 자, 보시면 자, 뭐가 달라지셨나요? 네,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이 항상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팩트 때 보시면 지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지워드릴 거고요. 임팩트. 네. 보시면은 우선 하체 그 무릎과 무릎 사이가 상당히 넓은 게 보이시죠? 네. 힘을 더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시면 하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힘을 쓰실 수 있고요. 자, follow through. 예.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 팔이 아직도 좀 구부러져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계속 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inish. 자,
finish 때도 지금 오른쪽 다리 보이시나요? 이제 전에는 이제 정확히 이렇게 서 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서 있지가 않은데 오른쪽은 이제 정확히 서 있어요. 이렇게. 예. 차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때 백스윙 때 그 자리에서 돌고 임팩트 때 맞고 쭉 가면서 피니쉬. 네.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스윙 스피드를 늘려가면서 훈련을 통해 늘려가면서 거리를 한 7번 아이론으로 한130 정도가 목표로 두고 계속 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릴을 했죠. 이제 우측에서 백스윙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저희가 슬라이드 스웨이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쪽으로 몸을 돌려 다운스윙 때 우측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피니시라는 거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공쪽으로 몸이 가면서 손이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슬라이딩이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쳤습니다. 네. 자. 그 점,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훈련을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어드레스, 백스윙. 네. 그리고 다운스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지면 발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왼발이고 우측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발 그래프고요. 그리고 발음 40파 50이는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발 이제 분배도 그리고 앞쪽은 51, 뒤쪽은 49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윙 때 저희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체중이 오른쪽 힐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앞발 쪽으로 82%가 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19%. 그래서 저희가 훈련한 게 체중을 뒤쪽으로 힐 쪽으로 하는 거 훈련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분께서 손을 뒤에 허리에 대고 이제 백스윙 하면서 이제 밀어주는 식. 저는 이제 왼쪽 무릎 앞에 손을 대고 밀어주는 식.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힐 쪽으로 가게끔 하는 게 저희의 훈련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윙 때 이제 오른쪽 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해야 되고요. 이제 다운스윙 때 이제 체중 이동이 아직도 오른발에 남아 있죠. 예, 직근쯤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체중 이제이 왼발 쪽으로 좀더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골프 용어에서는 체중 이동이라는 말은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ground reaction force에서 지면 발력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른데 제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체중 이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체중 이동의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좀 그 지면 발력이 덜 효과적으로 좀 더 느리게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쯤 있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훈련으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백스윙 보시면 끝나고도 이제 앞쪽에 62, 왼발 앞쪽에 72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회전이 좀 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훈련을 해서 이제 지면 발력 이용을 해갖고 스피드를 늘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백스윙 시에 자 이때쯤 체중이 오른쪽 힐 쪽에 가야 되고 지금 이쯤에 있을 때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이 느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전에 교육하셨던 거 제가 다시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하셨을 때 이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첫 번째 고쳤던 게 저희 스탠스였어요. 그래서 스탠스 폭을
저희가 얇게 좀 좁게 했었는데 이제 좀 넓게 해서 이제 어깨 넓이 이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오른팔 쓰는 동작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 우리가 어깨로 드는 게 아니었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작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연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스탠스폭을 넓게 쓰고, 예, 넓게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팔꿈치를 정렬을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팔꿈치가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손목하고 오른쪽 팔꿈치랑 샤프트 옆면이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 할때 팔꿈치를 일자로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구부려서 백스윙. 이때쯤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가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는 뭐였죠? 왼쪽 무릎이 어떻게 됐죠? 왼쪽 무릎이 앞으로 오면서 눌러주는 거 우리 연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백스윙 하면서 왼쪽 무릎이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펴주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펴면서 치는 거 연습했어요. 그쵸? 몇개 쳐볼게요. 스탠스 쓰시고, 백스윙, 왼쪽 무릎 앞으로 왔다가 펴면서 오른팔 펴주는 동작. 다시 한번. 백스윙, 왼쪽 무릎 펴면서 오른쪽 팔꿈치 펴면서 치는 동작. 다시. 다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고 났을 때 우리가 팔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팔을 쭉 펴주면은 팔도 저절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쭉 펴주시면 이제 팔도 펴지게 되겠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실 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습장 가셔서요. 연습장 가셔서요. 이렇게 공을 놓으시고, 한 번은, 똑같이 하면서 한 번은 한 50야드 치시고요. 한번 50야드 쳐주시고, 그 다음 공은 한 80야드 치시고, 80야드 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리를 늘려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 7번 아연이 한130 이상 가는 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도 200 이상 가셔야 되겠고요. 아셨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표를 두시고 열심히 훈련을 하시면 절대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 사용하는 방법, 왼쪽 무릎 사용해서 힘 길르시는 방법 딱두 가지 명심하시고 훈련해 주시면 다음 레슨 때는 이제 다른 거 다시 복습한 다음에 다른 거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